세르비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 한국 친구들 때문에 아, 한국이 좋은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진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에서 온 드라게입니다. 제 부모님은 세르비아 사람이지만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자라서 문화적으로는 세르비아는 좀 더 느낌 가져요. 한국에 온 지 거의 1년쯤 됐는데 2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고 다시 돌아갔어요.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어로 배우고 싶었는데 그 여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돌아가야 해서 아쉽게도 저도 다시 돌아가서 그냥 혼자서 책 사용하면서 한국어로 배웠어요. 4년 전에 영국에서 대학교 갔을 때 갑자기 K-POP 관심이 많이 생기고 춤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신기하고 관심이 생겼어요. 그냥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리고 그때 한국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영국 대학교에서 친구한테 연락했는데 너무 신기해요 말했는데 친구가 다른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친구들 생겼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그래서 외로운 경험이 없었어요. 한국에 왔을 때. 네, 맞아요. 저는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세르비아도 살았고, 오스트리아도 살았고, 영국에서 살았고 스페인에서도 살았어요. 스페인에서도 1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냥 새로운 문화 찾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문화는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관심이 생기고 좀 더 배우고 싶었어요. 6개국어 할 줄 알아요. 네. 세르비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 다른 나라에서도 갔었는데 근데 여행으로 갔어요. 태국, 스리랑카, 싱가포르 가본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 대학교 졸업하면 유럽 밖에 여행 가고 싶고 다른 나라에서도 살고 싶고 새로운 언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 때문에 아, 한국이 좋은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진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5개국어 할 수 있는데 다 유럽 언어였어요. 그래서 아시아 언어 배우고 싶었어요. 아시아 언어 중에서 한국어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 친구들 때문에 그냥 한국어 많이 들었고 소리가 좋았어요. 발음이 또 좋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한국어도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한 멜로디가 있을 것 같아요. 쉬웠어요. 왜냐하면 한국 친구들 덕분에 하루 만에 배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반말이나 존댓말 바뀌는 거 그런 거 좀 더 어려워요. 가끔 친구들한테 말하면 갑자기 존댓말도 쓰고 그런 경험이 많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그냥 영국 대학교 졸업했고 일 잡고 있었어요. 근데 20대 하면서 아쉬운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도 살고 싶었고 새로운 언어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새로운 경험 많았고 아름다운 추억 경험 가질 수 있었고 새로운 느낌 있었어요. 아,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저기 빚집 많았고 한글로도 다 쓰고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한국 다양한 앱도 모르고 그냥 구글 맵스도 창소 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구글 맵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고 힘든 적이 있었는데 한국 친구들 때문에 괜찮았어요. 네, 빨리 배웠어요. 네, 당연하죠. 퍼센티지도 말하면 80%?
네. 여기 서울에서 2시간 역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MNGU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저한테 많이 도와주고 마음이 따뜻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팔리팔리 문화는 저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역사 관심이 많았거든요. 한국 역사와 전통 너무 좋았어요. 경복궁, 광화문. I saw many temples as well, like 사계사. 봉원사 진짜 많이 가봤어요. 너무 신기했고 한국에서 빌딩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봤을 때 전통적인 느낌도 생기고 너무 좋았어요. 많이 음식 먹어봤어요. 매운 음식 잘 먹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돋볶이, 아, 불닭볶음면도 먹을 수 있어요. 안 아니요, 괜찮아요. 산악지도 먹어봤어요. 네, 맞아요. 제주도 갔을 때 산악지도 먹어보고 저 해산물 잘못 먹어요. 근데 그냥 다 먹어보고 싶어요. 조금 무섭긴 하긴 한데 그냥 괜찮았어요. 맛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질감 좀 쫄깃쫄깃 느낌이고 그거 좀 힘들어요. 유럽 사람들이 보통 쫄깃쫄깃 맛은 그렇게 잘못 먹어요. If you are still wondering whether you should be learning Korean or not, I would encourage everyone to just try. I mean, I learned Hangul to write in Korean within a single day. That's how easy it is. I would encourage everyone to try because you have nothing to lose. If you don't like it or if it becomes too hard, you don't have to continue. But it's always good to have an extra language up in your repertoire. So, yeah, I would encourage everyone to try. 이제 어학당 졸업했고 일하고 싶어요. 다른 외국인들처럼 한국어 말하는 TV 쇼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얘기했습니다.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 벨.